자기 소개하는 시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한국 생활 4년 차, 24살 스페인에서 온 판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 4명 다 서로 처음으로 보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 용으로 이제 자기 소개를 한 번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제 나와서 짧게 네. 저는 콜롬비아 마리아라고 하고 한국에서 이미 5년 됐어요. 가을이랑 성균관대 공부하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13살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서울대 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어느 학교요? 아, 서울이요. 있어요. 서울대 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도 아직 잘 못해서. 아니요, 잘합니다. 그리고 저는 춤을 추는 것은 유튜브 하고 그림 그리기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뒤에 안 계신 분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아입니다. 인도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서울대 학교에서 안수하는 사람입니다. 아, 같은 학교세요? 아, 네네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앙카라고 합니다. 저 라오스에서 온 이고요. 지금 경희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네, 저 23살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신 두 분에게 이렇게 설문지랑 네임텍 전달할게요. 발표 들으시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다 작성하신 다음에 여기 전달해 주세요. 제가 이제 이름을 외워야 되니까 크게 써주세요. 이름을.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자기소개 간략하게 다시 하자면, 네, AKP 멘토단 1기 회장 한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순대로 그 AKP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이제 3월 들어서 AKP에서 본격적으로 핵심 활동인 AKP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해서 본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세미나 시간에 행사를 소개하면서 AK 회사의 비전과 목표에 사회적인 모티베이션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에 멘토분들이 소외할 중요한 역할과 개인 수익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개강하셨죠? 모두 개강하셨죠? 저도 개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강했으니까 모두 방학을 이제 그리워하고 있을 텐데, AKP 세미나 열린다고 해서 이제 가는데 발표만 듣고 가면은 그거 절대 안 되죠. 그 발표 들으러 온거 아니죠. 그래서 이번 세미나 마치 친구들끼리 이제 놀때 재밌고 흥미로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하겠습니다. 아, 펜이 안 되세요? 아, 그거 마크 혹시 다 작성하셨나요? 아, 이거 작성해 주세요. 네, 그 네임텍은 펜 말고 마크로 하시면 됩니다. 잘 보이시지요? 잘 보이시나요? 네.
그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한국에서 살고 계신 것이 이제 한국을 어느 정도로 좋아하시거나 한국 나라 자체가 어떤 면으로 좋다고 생각하셔서 유학하러 온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한국의 문화생활이라든지 K-POP이라든지 드라마, 음식, 패션, 뷰티, 취업 기회 등등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이 너무 좋고 뭔가 기회가 많은 나라인 것 같아서 온 거거든요. 아, 그러나 실제로 이제 한국은 현재 심각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무래도 이제 멘토분들이 외국인이시고 젊으시고 아이를 낳을 나이도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지만 한국 사회를 흔들리는 현상인 만큼 사실 아주 큰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네, 간단히 이제 동계청 데이터를 분석하자면 지난해 2020년에 1분기 학계 출산율이 0.86명이었으며 2분기는 10.75명인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성 한 명당 아이 한 명도 안 태어나는 거죠. 그 결과 한국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한국과 세계의 인구 피라미드 변화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보다시피 전 세계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 제일 비율을 자치하는 연령이 40대에서 60대로 나왔죠. 이제 반대로 전 세계 20대, 30대까지입니다. 이것이 역시 큰 문제죠. 전 세계와 달리 한국에서는 생산 가능 인구, 즉 경제 활동을 통해서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경제적인 변화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한국 나라의 성장률을 떨어뜨립니다. 쉽게 말하자면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시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운데 한국 미래를 생각하고 한국을 저출산 고령화에서 살려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 대표님, 이경선 대표님이 어플라이 코리아라는 회사, AK라는 회사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AK 회사는 한국에서 저출산율에 인해서 모자라는 인력을 보충하자는 의지로 외국인을 보다 쉽게 올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 미래를 위해 한국에 부족한 인력, 해외에서 오게 하자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필요한 사람들은 한국을 이끌 인재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도 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인정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거주하거나 안 좋은 행위를 하는 외국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를 다양화하고 한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저희와 같은 사람이 그만큼 많습니다. 많고 더욱이 해야 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는 인재들의 그리고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네, 이러한 비전으로 AK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국 재료 유학생과 해외에 있는 유학 지망생이 한국에서 행복하게 생활하는데 지원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와 같이 전 세계 젊은 인재들에게 기회의 나라 될 것이 이제 AK 회사의 목표입니다. 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AK에서 AKP가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 있는 단톡방이나 그 신청해 주신 거 AKP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AKP는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 있는 사람들, 멘토분들이 이제 본인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한국 유학을 지망하는 외국인에게 도와주고 지도하는 멘토단을 말합니다. 한국은 인재들이 필요하다면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죠. 마치 밥 먹기 전에 식탁을 차리는 것처럼 한국 유학 가능한 인재들을 위한 멘토링 활동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즉, 인재들을 환영하기 위해 한국이 널리 열려 있어야 하고 외국인 입장에서 생활하기에 안정한 환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재들이 쉽게 얻는 안전한 한국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이죠. 어떻게 할 수 있냐? 멘토링을 통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KP와 멘토링이 단지 인재인 지망생들을 위한 거네 라고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저희 멘토들이 똑같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AKP에 대해서 원활한 한국 생활을 위한 커뮤니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유학이라는 게 오직 이제 유학 준비에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한국에 왔을 때도 그리고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생활했을 때도 똑같이 지망생이었을 때와 지원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나라에 유학을 하러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쉬운 건 아닌데 그 나라를 이제 가기 전에 불안감이라는 거 느껴질 수밖에 없죠. 특히 그 나라에서 이제 아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갈 때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 가는데 계속 거기서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의문이 그 나라에 도착하고 나서도 이어집니다. 내가 이제 한국에 와 있는데 학교 끝나고 취업할 수 있을까? 인턴십 해야 하는데 현재 한국어 실력으로 합격을 할 수 있을까? 계속 한국에 살고 싶은데 진짜 외국인으로서 미래가 보이나? 네, 본인이 질문들이 많은데 대답하는 데 도와주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죠. 그때도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에게도 한국 유학 지망생과 같이 그런 불안감을 해주려고 하는 AKP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멘토링을 함으로써 형성된 멘토링 플랫폼이 여러분들에게도 한국에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생활하기에 바탕이 되는 안전적인 환경이 동시에 형성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덕분에 해외에 있든 한국에 있든 나는 한국에 혼자야 라고 생각할 외국인 없을 겁니다. 마치 가족인 것처럼 AKP가 여러분을 챙겨주는 사람들이고 AK가 다 같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집이 되겠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AK는 국내 유학생들, 국외 지망생들을 모두 챙겨주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학생은 예를 들면 생활비, 인턴십, 장학금, 취업 지원과 같은 한국에서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는 필요한 지원, 그리고 해외에 있는 지망생들은 대학교 입학, 비자 발급, 숙소와 같은 유학 준비를 도와주는 것이 이제 AK의 목표입니다. 이에 국내외 인재들이 멘토링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슬기롭고 유용한 지도를 통하면 한국이 미래의 나라 되는 것을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AK가 한국이 인재들에게 열려있는 나라가 되게 하고 한국의 아름다운 미래에 기여하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그 멘토링을 하면서 개인 소개 프로그램, 그리고 브랜딩, 마케팅, 기사 작성을 이제 빠르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멘토링 서비스는 한국 유학 지망생과 한국 유학생을 연결시킴으로써 의사소통을 이루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멘티가 한 달에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고 질문을 하면서 유학 준비를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멘토는 자기 경험을 공유하고 대답을 해주면서 수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즉,
멘토가 관리하는 멘티가 많을수록 그만큼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베트남에 있는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한 명 있다 쳐봅시다. 이 사람이 AK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유학 준비 과정에서도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멘토를 만나게 됩니다. 아, 언니나 누나, 형이나 오빠가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구나. 심지어 내가 원하는 학교를 다니는구나. 이 멘토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본인 상황에 맞게 멘토를 찾게 되면 같은 모험이고 국적을 우선시해서 멘토가 연결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맡게 된 베트남 멘토가 학교를 다녀서 이제 저녁에 집 들어갈 때 노트북을 켜고 멘티에게 받은 질문들을 대답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멘토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멘티가 최대한 많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많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브랜딩이라는 것입니다. 브랜딩은 멘토로서 멘티에게 본인이 갖고 있는 질문에 적합하게 대답하고 이제 유학 준비에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의도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브랜딩을 잘할수록 멘티가 신뢰가 가면 멘티에게 멘토링을 신청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더 많이 받는 거죠. 브랜딩을 잘하면. AK는 브랜딩을 도와드린 것입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눈에 안 보이는 전자적인 망이 SNS를 통해서 각 국가 청소년에게 홍보해 드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스페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스페인 사람인데 이제 AK가 스페인 사람이 저를 스페인 사람을 타겟팅을 해서 이제 가브리엘 제 스페인어 이름 가브리엘인데요. 가브리엘라가 스페인어로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광고를 이제 스페인에서만 뜨게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저희가 이제 AK가 멘토링을 도와줄 거고요. 그런 식으로. 다시 예를 들자면 트르키의 멘토 경우에는 개인 프로필을 이제 토르키의 사람에게 보여주고 이제 국가마다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모두 멘토분들에게 타깃 광고를 통해서 개인 브랜딩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 나라에 있는 멘토링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과 제일 잘 맞는 멘토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멘토들도 직접 개인 브랜딩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모두 인스타를 하죠. 네, 현재 예를 들면 인플루엔서도 많고 이제 유튜브도 많고 하니까 잘 아실 텐데 이런 사람이 이제 본인의 이미지를 잘 지키고 이제 애트랙티브하게 이제 보이게 만드는 그런 네, 사람들이죠. 그래야 팔로워나 이제 구독자 수가 그만큼 늘고 이제 수익을 더 많게 되는 거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이 개념을 이해를 잘 하고 계신다면 마찬가지로 멘토링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본인 프로필이 멘티에게 매력이 있어 보이게 하면 멘티에게 관심을 더 받고 더 많은 멘티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멘토링 서비스를 저희 AK 웹페이지에서 할 예정이면 여러분들이 멘토로서 관리하는 멘티가 많을수록 버는 수익이 그만큼 커집니다. 선생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멘토링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물어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기사 작성입니다. 브랜딩 하기에 제일 중요한 거죠. 아직 웹페이지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이렇게 잠깐 보여드립니다. 저희 이제 AK 웹페이지가 하이틴TV라는 웹페이지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자, 잠깐만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본인이 한국에 가고 싶은 유학 지망생이라고 치면
본인 모국어로 기사들을 제일 많이 작성한 멘토분이 쉽게 눈에 들어가겠죠? 이 사람이 기사를 읽고 멘토가 어느 학교 다니는지, 어느 과인지, 어떤 기사를 콘텐츠를 선호하는지, 그리고 어떤 SNS를 하고 있는지를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멘티가 이 멘토분에게 멘토링을 받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사를 성실하고 재밌게 꾸준히 작성하시면 본인을 노출시키고 멘티에게 질문이 오는 것이 가능성을 이제 늘리는 것입니다. 물론 SNS도 하시면 본인 SNS에서 AKP 멘토링 서비스에 대해서 홍보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AKP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은 한국 유학과 어느 정도로 연관이 있어야죠. 예를 들면 수강 신청, 기숙사, 학식, 동아리, 비자, 장학금 같은 주제들이 있고 이를 조금 더 나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행, 언어, 취미, 음식, 문화 등등 이제 수많은 주제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기사에 대해서 그리고 멘토링에 대해서 저희 이제 대표님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제가 끝나고 나서. 네, 마지막으로 멘토링 서비스와 기사 작성 외에도 AKP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AKP가 해외에 있는 지망생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고 했죠. AKP에서 현재 하이팀팀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멘토분들과 촬영을 한 달에 몇 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스타릴스와 유튜브 쇼츠 같은 콘텐츠도 제작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개인 브랜딩에 도움이 될 뿐더러 재밌는 시간도 보내고 이제 격동비 지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자기 소개를 몇 명이 촬영했으며 이미 멘토분이 모두 할 예정입니다. 저도 이제 자기 소개 영상을 이제 찍어봤는데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쳐봐요. 슬로건으로 K-Culture를 좋아해서 한국을 찾거나 유학까지 생각하는 세계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 대학 생활과 에피소드를 각국의 유학생들이 참여해서 토크하는 형식으로 촬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예능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아세요? 그 가운데 있는 거 제일 잘 아시겠죠? 본 적이 있으세요? 세 개 다 본 적이 없으세요? 아 진짜요? 제가 봤을 때는 저 예능 프로그램 많이 안 보지만 이거는 알았어요. 이거 재밌어요. 이제 외국인들이 나와서 뭐 재밌는 주제에 대해서 뭐 얘기를 나누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저희 이제 AKP에서 이거 인스티레이션을 하고 이제 그것과 이제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비정상 회담, 미니어 드레스다와 같은 재밌고 유학에 유익한 시리즈를 제작하려고 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어서와 한국 대학은 처음이지 이제 원래 한국은 처음이지인데 이제 AKP에서 어서와 한국 대학은 처음이지 네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이 어서와 한국 대학은 처음이지는 한국 재학생들이 게스트로 참여하고 고정 패널은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로 구성됩니다. 즉 멘토분들 중에 몇 명 선발되고 주기적으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진행도 역시 외국인 유학생들이 진행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타겟팅하는 대상자는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이 이제 나와야 됩니다. 언어는 한국어로 진행을 하고 AKP 회원들은 촬영 때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모국어로 해요. 그래서 이제 영상에서 나오는 사람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모국어로 하고 이제 그때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 AKP 회원들한테 이제 보내주시고 내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다
내가 모국어로 이런 내용을 말했다. 저희가 이제 텍스트를 받고 자막으로 넣어줄 그런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SNS와 유튜브, SNS,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 콘텐츠를 올림으로써 전 세계와 문화 교류를 하고자 합니다. 재밌고 흥미로운 액티비티인 만큼 여러분에게 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 콘텐츠를 찍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랑 이제 디스커션을 하고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AK 회사의 비전과 목표, AKP의 핵심 활동인 멘토링 서비스와 멘토인 여러분들이 수행할 역할과 여러 가지 활동 그리고 개인 수익 프로그램을 소개하였습니다. AK에서 한국의 미래를 위해 좋은 흔적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며 그러기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여러분과 한국에 올 인재들 모두 한국을 이끌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이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